안녕하세요. 희귀 애완동물이 아닌 흔한 반려동물을 꿈꾸는 파충류샵 서울 랩타일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2019년도 11월 4일, 오늘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특별한 날이라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남겨봅니다. 바로 서울 랩타일이 2주년이 된 날입니다. 2017년도 11월 4일 서울 랩타일 매장을 오픈한 당일날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2주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할수 있는 기간인데요. 서울 랩타일이 2년 동안 이렇게 버텨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매니아분들, 그리고 매장에 방문해주신 고객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2주년 기념 영상을 찍고 있는 날이 왔네요. 그리고 서울 랩타일을 오픈할 때부터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같이 고생해준 서울 랩타일 매니저님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롭게 온 직원분도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정말 많은 일들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두분 덕분에 어떻게 같이 셋이서 아둥바둥 하면서 이 작은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이지가이님처럼 직원이 아님에도 어떻게 보면 직원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울 랩타일에 대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계신데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파충류샵,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을 준 파충류샵 사장님들, 그리고 파충류 양서류 수입 업체분들, 그리고 용품 수입 및 제작하시는 업체분들도 서울 랩타일에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용품들도 보내주시고, 정말 건강하고 멋진 생물들도 공급해주셔서 서울 랩타일이 지금 이렇게 2주년을 맞이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데 큰 힘이 된것 같습니다. 그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년 동안 뭐 오픈한 날과 비교했을 때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진 않아요. 그래도 2년이라는 세월을 버텨서 지금 충정로 6번 출구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었다는 게 스스로 좀 뿌듯하긴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분들과 함께 아둥바둥 열심히 하면서 한번 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초심을 잃지 않겠다 이런 말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잃을 초심이 없어요. 아직 초심이라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 랩타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립니다. 비록 부족한 부분이 아직 좀 많지만 한해한해 갈수록 많은 부분을 수정 보완하면서 3주년, 4주년, 5주년, 그리고 10주년이 됐을 때는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날 하는 말처럼 희귀 애완동물이 아닌 흔한 반려동물을 꿈꾸는 파충샵. 정말로 우리 양서류와 파충류, 뭐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야생동물로 취급되는 녀석들이지만 이 녀석들이 누군가에게는 소울메이트, 진정한 반려동물이고 또 다른 가족이라는 거를 알릴 수 있도록 양서 파충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에게 인식 개선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더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컨텐츠로, 그리고 또좀더 괜찮은 매장으로 보여줘서 한번 그런 문화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진심으로 한 바람이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매장이지만 그래도 옆에서 도와주는 많은 분들과 함께 고생해주는 직원분들이 있으니까 조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서울 랩타일이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뭐 서울 랩타일의 부족한 점, 뭐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허심탄회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분들을 조금씩, 뭐 획기적으로 바꿀 순 없더라도 조금씩 수정 보완하면서 조금씩 더 나은 매장이 되도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괜찮은 매장이 될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달려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2017년도 11월 4일 오픈할 때 잠이 안 와서 밤을 새고서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찍어봤던 게 엊그제 같은데 2주년이라는 날이 왔네요. 1주년 때는 그나마 그래도 조촐한 행사 같은 걸 좀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은 모시지 못했지만 올해는 희한하게 하필이면 또 휴문 날, 월요일이 휴문 날인데 휴문 날 딱 1주년이라서, 2주년이라서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도 너무 바쁘고 정신없다 보니까 그렇게 뭐 챙기지도 못하기도 했고요. 제가 좀 챙겼어야 되는데 그냥 조촐하게 직원분들과 다음 주에 저녁 식사라도 하면서 회식이라님 회식이라고 할까요? 약간 기념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서울 랩타일이 2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힘이 되어준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더 나은 서울 랩타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서울에 오면 서울 랩타일에 한번 가보는 게 그래도 괜찮은 매장이니까 한번 가봐 이런 사람들 주변한테 소개시켜드렸을 때 소개를 시켜줬을 때 그래도 욕은 안 먹도록 그 정도의 매장은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 랩타일의 2주년을 맞은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